개인적으로는 맛집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그럼 광안맛 국수가 엄청 유명한가 봐요? 그러게. 한 시간씩이나 기다려준다니? 아, 줄을 엄청 선대요. 아니,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나왔잖아요. 식초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참기름. 식초 반이고 식초 반만 걸렸어. 참기름 약간. 참기름 약간. 설탕 두 스푼 정도. 오, 왜 이렇게 넣어? 아, 두 숟갈이래요. 아니 밥 숟갈로 두 숟갈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고 하니까. 아 겨자 넣어야 되는구나. 겨자 약간. 딱 좋아하냐? 여기 적어 보이는데? 평소 두 바퀴가 아니라 세 바퀴가. 아우 이제 좀 먹을 만하다. 막국수 식사 완료했습니다. 먹다 보니까는 뭐 거기 맛있게 먹는 법 같은 거, 조리법 같은 것도 나오는데 뭐 10초를 두 바퀴 돌리고 뭘 하고 이렇게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조리하는 기호에 맞춰서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곳이 맛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뭐 이런 집은 맛집에서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가보자. 기름도 떨어졌고 하니까 기름도 한번 넣고 158km. 아 나 턱끈한 맨날 또 맨날 까먹어. 아, 밥도 먹었고 아니 국수도 먹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알아서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은 개인적으로는 맛집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리사가 조리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조리해서 먹는데 그걸 맛집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 것들 말고 완벽하게 다 조리돼서 숟가락으로 떠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맛집이고 거기에서 기호에 맞게 약간 맵게 약간 덜 맵게 조정해서 먹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내장탕집 같은 경우는 내장탕이 나온 자체가 너무도 비린 거예요. 그 비린 맛을 제가 일일이 잡아가면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건 맛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비린 맛을 다 잡아서 주고 기호에 맞게 다소 조금 맵게 먹거나 조금 덜 맵게 먹는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잠시 음식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점심 먹고 가는 길에 음식점에 대한 맛집에 대한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자 155km 달려보자.